이번 소식은 소요태능의 의현법사와 함께입니다. 짧은 지팡이와 누더기 옷으로 이 몸은 넉넉하니 평생을 천복만악 사이에서 떠돌았네. 피곤하면 홀로 소나무 그늘에 기대어 잠드나니 바람이 보내오는 개울 소리 꿈에 들어와 차갑네. 언제는 새 의현법사입니다. 단공운납 차신한 백세행장 만학관 골래도구의 소음음수 풍송개성 임몽환 새의현법사. 여기서 새는 시직기로 우열을 겨루다는 뜻입니다. 의현법사는 학승의 이름이죠. 지팡이와 누더기 옷으로 일생을 떠도는 선승의 모습을 읊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그런 선승의 외로운 심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짧은 지팡이와 누더기 옷으로 이 몸은 넉넉하니 평생을 천복만학 사이에서 떠돌았네. 피곤하면 홀로 소나무 그늘에 기대어 잠드나니 바람이 보내오는 겨울 소리 꿈에 들어와 차갑네. 소요태능의 선시 의현법사와 함께였습니다.